삶이 그런 거지. 시 기영석 낭송 박영애. 나는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좋은 세상을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름 없는 시인이 되었나 보다. 그렇다. 진즉에 알았어야 했는데 요즘 누가 시집을 사주겠나. 아무리 좋은 시를 많이 써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지 않은가. 독자 없는 글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증거다. 그래도 시인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. 욕심 없이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 우러나는 심상을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를 쓰면 된다. 잘 쓰든 못 쓰든 모두가 내 것인데 어느 누가 뭐라 한들 관심 없다. 쓰고 싶으면 쓰고 싫으면 안 쓰면 된다.